여러분들의 고민 중에 얼굴에 주름이 생겨서 이 주름을 해결해보기 위한 고민들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잡티 잔주름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주름은 한번 생기고 나면 이거를 치료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예방이 치료다라고 할 만큼 예방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기능성 화장품 중에 주름 개선을 위한 식약처에 등록된 고시성분 4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아데노신,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 이 4가지 성분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런 제품들의 원료를 사용을 했을 때 피부에 주름을 개선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취지인데요. 원래는 이런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등의 성분들은 초창기에는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요, 우리가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게 바로 레티노산, 레티노이 애시드인데 이거는 비타민 A 유도체로서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주름 개선 목적이나 여드름에 대한 치료로 상당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 중 하나입니다. 자, 이 레티노산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강력해서요, 되게 처음 사용했을 때 피부에 자극도 있을 수 있고 따갑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모든 화장품에 이 원료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피부가 민감해지고 자극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화장품 원료로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던 거죠. 자, 그래서 1997년 아이오페에서 처음으로 이 레티놀을 안정화시켜주는 기술을 처음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화장품 원료에 레티놀을 넣었던 게 상당히 큰 이슈가 되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오면서 레티놀이라고 하는 것은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마 공식화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 화장품에 사용하고 있는 레티놀과 레티닐팔미테이트, 그 다음에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레티노산, 레티노익 애시드의 경우 차이가 어떤 건지 된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제품을 사용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레티놀은 매우 불안정한 구조여서 그 자체로 되게 가만히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효소라든지 이런 반응에 의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효소 반응에 의해서 에스테르화되는 레티닐 팔미테이트로 넘어가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레티놀이 레틴 알데히드 또는 레티날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렇게 불리는 과정, 그 다음 단계인 레티노익 애시드, 레티노산이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화장품에 사용을 하게 될 때는 레티닐 팔미테이트, 레티놀, 그다음에 레틴 알데히드 또는 레티날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성분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 효과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세포 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레티노산으로 바뀌었을 때 그 효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레티노산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보시면요, 레티닐 팔미테이트가 레티놀, 레틴 알데히드, 레티노산으로 가기 때문에 레티닐 팔미테이트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가장 자극이 덜 하게 되고요, 효능 역시 반대로 조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레티놀이고 레티날, 그 다음 레티노산이 되는 거죠. 주름 개선 제품으로 사용하는 이 원료들을 보면 레티닐 팔미테이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레티노산으로 가게끔 되는 과정들이 여러 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훨씬 자극은 덜 할지는 모르겠지만 효능은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 레티놀을 안정화시켜서 좀 더 많은 함량을 넣게끔 하려고 하는 노력과 최근에는 레틴 알데히드, 레티날을 사용해서 이 성분들로 인해서 또 자극을 최대한 덜 주게끔 만들고 안정화시킨 다음에 바로 다음 단계인 레티노산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서 주름을 개선시켜주는 목적으로 화장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거죠. 방금 제가 쭉 이야기 들었던 이런 레티놀 계열들은요, 우리가 1세대 레티노이드라고 해서요, 우리가 여드름약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 이소트레티노인, 그 다음에 요즘 손습진제로 나와 있는 약 중에서 알리트레티노인이라고 있습니다.
레티노익 애시드, 레티노산은 원래 all trans retinoic acid라고 해서 ARTA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all trans retinoic acid와 구조적으로 조금 다른 13cis retinoic acid가 바로 피지 조절제인 이소트레티노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9cis retinoic acid가 손 습진제로 사용하고 있는 알리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레티노이드 계열은 종류와 성격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레티노익 애시드 그 자체로 바로 우리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티바 연고죠. 이 스티바 연고는 레티노익 애시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용을 했을 때 상당히 주름 개선의 효과가 있지만 매우 자극적이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따갑거나 민감해지거나 벗겨지거나 각질이 생기는 다양한 부작용들을 초기에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부작용들을 조금 더 극복하고 잘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2세대 레티노이드인 에트레티네이트와 아시트레틴 같은 성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거의 경구제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건선치료제로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가손, 네오티가손이라고 하는 약품으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3세대 레티노이드인 대표적인 게 아다팔렌, 타자로텐, 백사로텐 같은 성분들이 3세대 레티노이드인데, 아다팔렌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여드름 치료제 중에 디페린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즉 보면 이런 레티노이드의 계열은 실질적으로 모양과 합성 정도에 따라 가지고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별을 하게 되고, 이 모든 레티노이드는 성상이 조금씩 비슷하지만 적응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레티노이드 계열의 제품들을 사용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욕심을 내서 초기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자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발랐을 때 각질층에 있는 세포들의 간격을 떨어뜨려 주게 되고요. 세포의 턴오버를 되게 빠르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에 그냥 그 생리의 기준으로 천천히 돌아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 약을 발랐을 때 빠르게 촉진시켜 주다 보니까 피부가 적응을 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부가 민감해지고 따가워지고 각질이 생기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2주 정도 이거를 꾸준하게 사용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러한 증상들이 점점 줄게 되고요. 표피가 전체적으로 탄탄해지고 두꺼워지는, 그리고 현상이 생기면서 피부가 건강해지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부 장벽에 구성을 하는 단백질 합성을 되게 촉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피부 표피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서 수분의 손실도 줄어들게 되고 피부의 두께도 두꺼워지면서 건강한 피부가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피지세포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피지세포가 기본적으로 피지가 분비되는 과정에서 피지세포가 떨어져 나오고, 떨어져 나오는 이 과정에서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것들을 조절을 해줄 뿐만 아니라 피지세포의 분화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줘서 전체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드름 때 이런 레티노이드 계열을 사용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드름의 기전 중에 하나가 방금 피지 분비가 늘어난 것을 줄여주는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표피에 있는 표면에 있는 각질의 세포가 가곽화, 두꺼워짐으로 인해서 피지가 밖으로 배출이 잘 안 되는 과정에서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염증이 생기는데, 바로 이 과각화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레티노이드가 턴오버를 빠르게 시켜줌으로 인해서 정상화 시켜주면 이런 피지 분비도 줄고 이런 염증이 막힐 수 있는 부분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에도 매우 우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피에 있는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피지 상태를 줄여주는 역할 이외에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자외선을 많이 받게 되면 피부에 탄력을 주는 게 바로 엘라스틴 섬유인데, 이 엘라스틴 섬유가 나이가 들거나 자외선을 오랫동안 받게 되면 좀 이게 변성이 돼요. 어떤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무줄이 되게 튼튼할 때는 쫙쫙쫙 늘어나지만 아주 오래된 고무줄, 삭힌 고무줄들은 하게 되면 툭툭툭 끊어지고 탄성이 떨어지죠. 자, 이렇게 변성된 엘라스틴이 있으면 피부의 상태가 되게 탄력적이지 못하고 단단해지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레티노이드를 꾸준하게 사용을 하다 보면 변성된 엘라스틴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도 해줘서
콜라겐의 합성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분해시켜주는 이러한 부분들의 효소들도 억제를 시켜서 콜라겐이 전체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게끔 만들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주름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해서 콜라겐 엘라스틴 이외에 주변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다양한 성분들, 뭐 흔히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게 히알루론산, 헤파린, 헤파란 설페이트,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더마탄 설페이트와 같은 다양한 이런 세포 외 기질 성분들을 자극해서 촉진시켜줘서 충분한 수분량을 유지시켜줄 수 있게끔 함으로 피부가 상당히 탱글탱글하고 주름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과유불급, 절대로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소량을 사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에 민감해지고 자극이 심해지기 때문에 소량을 사용을 하시고 자극이 없는 걸 확인하고 조금씩 증량해 나가는 방법을 쓰시는 게 되게 좋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도 너무 따갑거나 불편해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사용을 중단한 뒤에 충분하게 그 증상들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소량을 써서 또 피부에 적응시켜주는 기간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레티노이드 성분에 의해서 자극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레티놀 겔들은 빛이라든지 산소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제품들 중에 레티닐 팔미테이트가 낮에 사용하는 이런 크림이나 로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는 자외선 차단제 이런 원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티닐 팔미테이트 같은 경우는 햇빛을 받게 되면, 자외선을 받으면 이게 오히려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광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실험상으로는 이게 나중에 피부암을 유발하더라 라고 하는 데이터로 인해서 이게 조금 와전돼서요, 사람들한테도 사용을 할 때도 무조건 이게 낮에 쓰면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지게 된 건데, 실제로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없고요. 광 과민성에 대한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런 레티닐 팔미테이트, 레티놀과 같은 성분들은 낮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밤에만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가운 게 잘 사라지지 않거나 되게 민감해져 있는 경우에는 초기에는 피부 장벽이 많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습을 강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런 자극들을 줄여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루 이틀 발랐다 보니까 내가 되게 피부가 되게 좋아질 것 같고 여드름도 없어질 것 같고 주름도 개선될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을 받지만,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하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꾸준하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런 주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뿐만 아니라 주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름의 첫 번째 치료는 예방이라고 하는 이런 멘트 절대 잊지 마시고 꾸준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